제23대 조용익 부천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조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퇴근길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네, 앞으로 4년 포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임기 첫날, 조용익 부천시장이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닌 80만 부천 시민의 창의와 열정을 담아내 부천의 현안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내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작지만 참신하고 확실한 시도들이 우리 부천에서 먼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조 시장은 취임식에서 비상경제 대책위 설치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 부흥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직속 비상경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천 페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권역별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첨단 기업과 연구개발 단지 유치 등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대장 신도시, 상동 연합 영상 문화단지, 사중 역세권이 될 부천 종합 운동장 역 등 3대 거점은 부천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곳을 트라이앵글 산업벨트로 조성해 새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부천 시민들도 발걸음했습니다. 신임 시장에 전하는 바람이 방명록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지역 동호회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또 희망을 담아 띄운다는 의미로 참석자 모두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축하 퍼포먼스를 연출했습니다. 조금 더 살기 편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이제 주차 관리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차가 이런 상동 앞 도로에도 너무 줄비하고 사고도 많이 나요. 살기 좋은 부천이라는 것은 모두 부천 시민이 바라는 좋은 그 깨끗한 그 환경과 그런 살기 좋은 부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조용희 시장의 4년 임기는 이제 막 첫발을 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